화려한 음악 속 백발의 노부부가 런웨이를 걷는다. 67, 69,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나이. 그러나 이곳에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운 나이 청춘이다. 사실 저 연세에 저렇게 활동하실 때 있다는 게 너무 부럽죠. 남들은 익숙한 것들과 점점 이별을 준비한다는 인생의 황혼기에 부부는 낯선 세계로 걸어 들어갔다. 태풍 부사 매미 때 완전히 그냥 집이 다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좋다 하냐고 담배기도 안 되더라고 그죠. 1년 전 패션 모델에 입문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부부. 패션 모델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 습관도 평생 먹어온 밥상도 바꿨다. 말로 표현 못하겠네.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단다. 세계댄스대회 우승에 패션쇼 실전 경험도 수차례다. 런웨이에서 걸었을 때 수많은 박수 갈채 이런 걸 받을 때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런웨이 하라고 딱 이걸 만들어놨네. 아니 그건 내가 전에 이게 없었잖아. 지금 오늘 이게 딱 보니까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인생의 황혼기에서 진짜 인생은 70부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백발 청춘 부부의 신바람 나는 도전기가 시작된다. 산세가 수려한 경상북도 김천. 부부는 이곳에서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잠에서 깨자마자 이부자리 위에서 그대로 체조를 시작하는 부부. 노인들의 운동은 젊은이들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단다. 심장에서 먼 쪽부터 서서히 깨워주고 그 다음은 다리를 구부려 30회 들어올리기. 그래도 무용하려면 가슴이 좋지. 무릎이 웬만큼 부드럽게 풀리면 다리를 쭉 편 채로 들어올리기. 이것도 30회 반복이다. 다음은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골반 운동. 이 아침 체조는 부부가 직접 만들었다. 원래 각자가 하던 운동 중 좋은 것을 더하고 TV에서 본 요가 동작도 합했다. 침대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누워 사는 거는 밤에 잘 때는 신경서부터 세포, 근육, 모든 조직 기능이 같이 자거든. 자는 상태에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각종의 거 뭐고 뇌에서 신경을 지시하는데 몸뚱이 일어나면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이 생긴다고. 누워서 하는 동작의 마무리는 온몸 털기. 이제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다. 오랜 아침 체조 덕분에 부부의 유연성은 나이를 무색해 한다. 뱃살이 없으시네. 앉아보십시오. 저 어떻게 뱃살이. 나이가 멀수록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지 그 뭐 허리가 굽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지지. 내가 한 10년 전만 해도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이 와가지고 솔직히 2층에서 아래층 내려오는 게 다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 우울증 왔을 때. 근데 지금 이 운동을 하고부터는 뭐 전혀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무슨 뭐 그 힘든 것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아요. 아침은 굶어도 침대의 체조만큼은 거르지 않는 것이 노부부의 오래된 건강 비법이다. 나이 들수록 용모가 말끔해야 한다는 것도 노부부의 지론 중 하나다. 젊은이들처럼 커플 헤어를 해보겠다고 아내를 따라 기르기 시작한 머리는 사실 손질이 꽤 까다롭다. 거꾸로 한 올 한 올 꼼꼼하게 빗어내린 후
한 가닥도 빠져나가지 않게 꽁꽁 묶어야 한다. TV에서 일본 미용사가 사람을 거꾸로 세워놓고 커트를 해주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역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머리를 되게 특이하게 묶고 있어. 옛날에는 머리를 묶어주는데, 집사람이 묶어주는데 때에 따라서 되게 귀찮게 생각하더라고. 짜증을 내고 있어서 에이 치 아픈 내가 묶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운동하다가 많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하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빗으면 머리 깨끗이 잘 나온다고. 유난이다 싶기도 하지만 안 해도 싫지만은 않다. 미장원에서 언니 같이 갔더니 두 분이 머리 색깔이 똑같으니까 머리를 같이 기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같은 그거 커플 뽑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자 그래갖고 이제 기르기 시작했지. 과일, 야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선식을. 나이 들면 자연스레 몸에 붙는 성인병 때문에 7년 전부터 아예 식단을 바꿔버렸다. 반찬 역할을 하는 채소들은 그냥 칼로 뚝뚝 잘라놓는다. 이렇게 하면 준비 시간도 짧고 젓가락도 필요 없이 손으로 집어먹으면 되니 설거지 거리도 준다.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고지혈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안 좋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기를 피하고 식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게 됐어요. 생채소를 꼭꼭 씹어먹다 보니 자연스레 식사 시간도 늘어나고 오묘한 자연의 맛을 느끼게 됐다는 부부. 이래 먹어야 맛있는데 마요네즈에다 이렇게 묻혀놓으면 그 자체 채소 자체에 깊은 맛이 없어질 거다. 마요네즈 맛이지. 다양한 국물을 갈아 만든 선식 덕분에 눈에 띄는 변화도 생겼단다. 흑미, 검은 콩 좀 들어있거든. 그걸 먹어서 그런지 이제 이거 끝물이 싫어하다. 끝물이 맛나지? 맛난다니까. 사람들도 다 그래. 까만 물이 난다. 어머 세상에. 내가 봐도 많이 났을 거야. 나. 안 보이는데요. 나겠지. 떨어지면 되고. 아니 나고 있겠지. 응? 근데 꼭 이걸 먹어서 난다기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음식을 그걸 많이 먹잖아. 까만 콩, 까만 거, 흑미, 또 이제 봄에는 또 오리 나오면 오리 계속 먹지. 아, 그걸 많이 먹다. 또 벚꽃 열매 뻗지. 그걸 또 계속 먹지. 하여튼 검은색 종류의 그런 걸 많이 먹으니까 검은 머리도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먹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먹으면은. 그치? 정말 맛있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나이에 또다시 검은 머리라니. 아, 배불러. 회춘이 따로 있나? 노 부부에겐 요즘이 인생의 봄날이다. 드나드는 손님이 뜸한 한낮 부부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반짝반짝 구두를 신고 도대체 어디를 가나 싶은데 남편 손엔 오디오까지 들려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지하실에 가면은 옛날에 그 노래방 하던 자리를 우리 문구는 연습자로 만들었다. 모텔에 손님이 북적이던 호 시절 지하엔 노래방과 식당까지 있었다. 그러나 인생이 늘 호 시절일 순 없다. 몇 년 전부터는 이 지역도 죽은 상권이 되어 이용하는 손님이 뚝 끊겼다.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번듯한 전용 연습실이 생겼으니 인생은 새옹치마. 옛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부부가 함께 사교댄스를 배운 건
당시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이었다. IMF 때문에 숙박업소 매출은 급감하고 하늘도 무심하게 연이은 태풍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중증의 우울증에 빠져 캄캄한 동굴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아내. 그런 아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남편은 젊을 적 아내의 꿈을 기억해냈다.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그 모델도 하고 그 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무용하고 이런 걸 못했다고 원망 몇번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찰나에 아, 이 사람을 무용 쪽으로 끌고 가면은 우울증이 안 낫겠나 싶어서. 167cm의 늘씬한 체형에 실력도 좋아 요즘 말로 하자면 잘 나가는 신여성이었던 아내. 20대 초반에 사실은 모델을 좀 했어요. 사진 모델하고 각선미 다리 모델 이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도 모델 꿈은 갖고 있었지. 그랬는데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 꿈을 접어버리고 한 45년 동안 못했지. 그동안에 다른 생활로 인해서 못했다가 이번에 우연히 그 이제 신문에 영국의 83세 된 모델이 데뷔를 해가지고 한 거 보고 그거 딱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다시 춤을 추면서 가까스로 우울증의 터널을 빠져나온 아내는 1년 전부터는 아예 패션 모델 학원에 다니며 프로 모델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내가 삶의 열정을 보이자 남편도 흥이 났다. 키만 컸지 몸체였던 남편은 바늘 가는데 실간다고 덩달아 학원에 등록을 했다는데. 그 후 부부는 서울은 물론 독일의 런웨이도 접수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올 한 5월달, 6월달부터는 같이 이제 뭐 모델 활동하고 춤도 같이 추고 하니까 완전 이제 12년 묵던 그 우울증 약을 100% 끊어버렸어. 완전히 끊었어. 어떤 이들은 늙어가는 것은 익숙한 것들과 서서히 이별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부는 생각이 좀 다르다. 부부에게 인생이란 끊임없이 낯선 것들과 만나는 여행길이다.